할렐루야. 오늘 저는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이런 제목으로 아가서 8장 6절로 7절 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큰 은혜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듣고 심령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심령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장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Speak to the heart.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대고 말하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귀에 대고 설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에 대고 말씀을 전할 것이니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름부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서 나는 성령의 기름부음이 필요하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기름부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 기름부음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게 하고 아멘 이 세상 속에 이기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리는요, 오리는 물속에서 이렇게 그 목욕을 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주로 물놀이를 좋아해요. 오리는 육지에 살지만 물놀이를 그 물을 즐기는 그런 그 가축이에요. 오리가 이렇게 그 노는 걸 보면 물에 떠서 자꾸 그 겨드랑이에다가 머리를 묻었다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날개를 막 이렇게 휘젓고 하는 걸 볼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짓이 아니고 할 일 없어서 그냥 스트레칭 하는 게 아니라 오리는 그 겨드랑이에 있는 그 기름을 온 날개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뜨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애완 오리, 여러분 오리가 나비 넥타이 메고 걸어가는 거 보셨죠? 에? 그 서양 사람들은 그 오리를 애완으로 씁니다. 예, 아주 목욕을 시켜가지고 나비 넥타이 딱 메면 꼭 신사 같아, 그죠? 예? 그런데 그 오리가 물에 넣었더니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허리옷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리가 원래 이름이 없는데 애한 오리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오리가 그 연못에 들어가서 목욕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애한으로 살다 보니까 그 이 날개에다 기름 바르는 일을 못했다 이거야. 에? 그래가지고 빠져버렸다는 거야.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그 이 야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일상 속에 익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름 부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름 부음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마다 식어진 가슴이 있다면 오늘 불을 붙여야만 합니다. 냉랭한 가슴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슴은 언제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이 있는 사람의 말과 불이 없는 사람의 말은 들어보면 합니다. 불이 있는 사람의 말은 들으면 마음이 따뜻합니다.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주위를 어기도록. 여러분 마음 따뜻한 사람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그 입술의 말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 살짝 쳐다보면서 마음이 따뜻해 보이시는군요. 빨리 인사 좀 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런 말 듣기만 해도 참 좋은데 진짜로 따뜻해야 됩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냉기가 돌면 아 이건 들어볼 것도 이 사람 속에 불이 없는 거라. 응?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준비했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제 설교가 이 한 편의 설교가 나오기까지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한편의 설교는 책상 앞에서 제가 한두 시간 앉아서 만들어낸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화꽃 한 송이가 피우기 전에 소책서가 피 맺히도록 울어온 사연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밤이 맞도록 아버지는 어? 그 아버지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어? 수많은 날들을 밤을 새며 하나님 좀 뜨거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설교할 때 불을 뿜어내는 설교자가 되게 달라고 그 수많은 날들을 어? 기도로 준비한 설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영민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책상에서 만들어낸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 에? 여러분이 헤아리기 전 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예, 여러분 식어든 가슴들마다 불을 붙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서 1장 13절을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예? 그 위로부터 불이 내렸는데 내 골수, 골수가 뭡니까? 뼛속에까지 불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이 임해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임해야 됩니다. 아래로부터 임하는 불도 있습니다. 정욕의 불, 쾌락의 불, 예? 이런 세상이 주는 불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불 끄기 쉽지 않습니다. 여자가 춤바람 나면요 그 춤바람 그 바람과 그, 예? 그 여자 속에 있는 그 불을 끌려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의 불은 누구도 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질러주신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끄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질러놓은 불 말고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질러놓은 그 불 말고 위로부터 내 골수에 임하는 불 말입니다. 내 심장 속에 타오르는 불 말입니다. 누구도 끌 수 없는 그 불. 아멘. 유행가 가사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열애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 여러분 혹시 그런 노래 아세요? 에? 그대 그림자였어요 이 한 세월. 에? 그대와 함께 하나 난 그대를 향한 사랑을 불태우고 싶은데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 사랑을 피우리라. 뭐 이런 노래 들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응?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성경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우면 제가 남는 게 불인데 위로부터 내리는 holy fire 거룩한 불은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 불이라 이 말이야. 아멘. 예?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 욕 몇 마디 했다고 예? 국가보안법 이런 뭐 무슨 뭐 어? 국가우수모독죄 비슷하게 가지고 끌려들어가지고 독방에 갇혔는데 너무 춥더랍니다. 예? 너무 춥더래. 그래서 예? 목사가 감옥에 가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예. 성경을 읽는데 불이라는 단어를 예?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를 읽으면 좀 따뜻해질 것 같아가지고 예? 성경에 불을 예? 찾기 시작하는데 예, 바로 출애굽기에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이 안 꺼지더라는 거야. 응? 떨기나무는 사막에 있는 그런 감목가의 자풀입니다. 예, 가끔씩 그냥 돼지열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깐 불이 이렇게 그런 나무에 붙을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제가 다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광경은 여러 번 모세가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해가 저가는 석양을 바라보고는 어느 한 시간 저 사막 한가운데 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라. 이상히 여겨 그가 막대기를 꽂아들고 그곳에 가봤더니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그 섰는 땅에서 네 신발을 벗어라. 예,
그 바로 하나님의 불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불이 임했는데 안 꺼진다는 거예요. 응? 네.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가 사명을 받지요. 오늘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늘의 불이 임하면, 아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일생을 모세처럼 믿음의 영웅으로 살 수 있고, 아멘,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불이 임하된다 이 말이야. 불, 불, Holy Fire, 거룩한 불말입니다. 그 불이 임해야 되는 것이, 2015년 이 불받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려면 우리 골수에 임하는 하늘의 불말입니다. 오늘 아가서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에? 하나님의 불은 에? 꺼질 수 없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건 소멸되지 않는 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또한 소멸되지 않는 불인 것이에요. 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는 사랑은 소멸되지 않는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잠깐 뜨겁다가 식어버린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야. 예?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에?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우리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말이야. 응? 식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인간의 사랑은 식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제한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이지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를 떠났, 우리는 주님을 떠났으나 하나님은 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 그 아들을 찢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너 불 받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아볼로 교회, 아볼로 목사가 목회하던 교회에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성령의 불 받아본 적 없는데요, 성령 세례 모르겠는데요, 예?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인데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심각한 것은 아볼로 목사들이 목회함으로 성도들에게 불을 심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 받았습니까? 불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볼로 목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애들 공부 잘합니까? 애들 좋은 학교 갔습니까? 예, 질문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야.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대학만 가면 좋겠다 싶어서 부모들은 세상에 고3 학생들 부모들은 자기가 고3이야. 에? 1년 내내 바들바들 내 새끼 좋은 대학 가야 될 텐데.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뭐겠습니까? 대학 가면요 사단의 아갈빠기가 세상에 무슨 엠티니 먼티니 아주 고래고래 쓰러질 만큼 술 먹이고, 그러기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얼마나 많은 에? 여러분 자녀들을 집어삼킬 만한 이론과 논리로 무장한 그런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지금 도사리는데 그에 대한 아무 관심도 없어. 대학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진리의 불에 잡혀야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성에 있던 목사님께서 제가 용인에 집회할 때 백석대학교 나오셨죠. 예, 우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 동기가 부흥집회하니까 이제 제가 강사고 오셔서 퉁소 한번 불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특속으로 오신 거야.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만났어, 그죠? 예, 기억나시죠? 예. 그때 내가 불 받으라 그랬습니다. 가자마자 저는 불 받으라는 목사니까.
예. 여러분 불바다에 이 교회가 희망이 있고 불바다에 당신의 희망이 있습니다. 목사라도 불바다 된다고 내가 막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예? 가장 먼저 안수할 때 튀어나오셨어요. 나 불바다 되겠습니다. 아, 경찰 출신이라 다르더라고. 예? 경찰 출신이라 달라. 강력 경사 출신이라 가장 먼저 오셔가지고 무릎 딱 꿇고 목사님 저 안수해 줘야 됩니다. 불바다에 됩니다. 그때 성령 받으셨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목사님이라도 불받아야 돼. 불받자면 희망이 없는 거라. 교회가 불이 없는 교회는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 나부랭이를 종교 행위만을 강조하고 신앙사에 다이나믹한 게 없다 이 말이야. 영적 파워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가 불바다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죠. 여기서 골수의 불을 보내요. 어디로? 위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하늘의 불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누가 보면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도우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불 던지러 왔다는 거야. 무슨 불? 진리의 불. 무슨 불? 성령의 불. 그 불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보지자 성령의 불길. 그 불말이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면 제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걸 보일 겁니다. 말씀은 불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갈 때 심령에 불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불을 질러주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50년 했는데요 절반상 불 없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불 받은 적 없이 신앙생활 절반 했고요. 예? 불 받고 신앙생활 절반 했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은 놀랄 거예요. 29살처럼 생긴 목사가 50년 어떻게 살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는 것이고. 예? 황수관 박사님 말하기를 예모 나이도 있고 생물학적 나이도 있고 건강 나이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나이가 있는데 저는 예모 나이가 29살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불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는 역시나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뜨겁게 반응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마치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복음서의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졸기만 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라고 예수에게 질문이나 하면 하면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도행전 불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박목사도 여러분 불 받기 전에 신앙생활은 전혀 다이나믹한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불 받은 다음에 제가 코뿔소라는 별명을 가질 목사일처럼 정말로 강력하게 돌파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어둠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그런 영적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의 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교회에 보내셨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인도됐을까요? 여러분에게 불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불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불 받으면 됩니다. 불 받고 나면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채우지 말고 불을 붙여라. 다시 한번 채우지 말고 불을 붙여라. 시인 H는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에 무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것이다. 교육은 통에 무엇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에 통에다가 막 잡동사니 집을 그건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온다니까. 그런 것들을 채워놓고 안다?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은 그런 잡동사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불이 있는 사람이 일을 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불이라는 건 뭡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뭔가 뜨겁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도 불이 있는 과학자가 역사를 만들어내고 불이 있는 목사가 열방을 태우듯이 여러분 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불 받아야 됩니다. 오 주여 불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한번 더 주여 더 크게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더 크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불이 임해야 됩니다. 불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칠거칠한 인화판처럼, 여러분 요즘 성냥을 쓸 기회가 없는데 옛날에는 성냥 사다표 성냥 육각형 그 성냥 깡통 그 생각나십니까? 종이박스 거기에 그 인화판이 육면에다 달리는데 거기에 거칠거칠한 빨간색 인화판이 있습니다. 그걸로 쫙 치면 불이 쫙 일어나죠. 그런데 너무 쓰다 보면 이마탄이 달아져가도 반질반질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이 안 붙어요. 긁어도 안 붙고 성질나가지고 그냥 부엌에다 던져 넣어버리죠. 여러분요 거칠거칠한 인화판이 돼야 됩니다. 언제든 불이 붙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무엇으로 긁어도 불이 확 붙어버린다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을 붙일 준비가 돼. 어떤 모임에든 불이 붙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에 불이 붙고 전도에 불이 붙고 선능에 불이 붙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 막 불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많이 못 가졌기 때문에 언해피하는 게 아닙니다.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슴 속에 불만 들어가면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뜨거워질 수 있고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좀 뜨거워진 사람이 되십시다. 저는 어머니가 연탄가스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연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학교 다닐 때 연탄집을 얻을 수밖에 없고 기름보일러집은 너무 비싸가지고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연탄 때는 연탄집을 제가 빌려서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 연탄 니 그 한 장이 그 하룻밤에 그 고단한 자취생의 그 몸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고마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안도연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시인이죠. 이런 얘기했죠. 아, 잘 아시죠.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더냐. 네가 연탄재보다 너는 못한 인생 아니냐 이 말이야. 단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었다면. 예? 연탄재 함부로 바로 차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도 적어도 하룻밤을 자기를 태워 누군가를 따뜻해줄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라 이 말이야. 옆 사람한테 우리 좀 뜨거워지십시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심령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불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 불이 임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불이 임했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바로 예배할 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찬송이 시작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르러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목사 강연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예배는 통째로 아름답게 최고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무릎 꿇고 빌까요? 무릎 꿇고 통곡을 울까요? 제발 부탁입니다. 예배를 성공하십시오. 주일 드리는 이 축제 예배,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조금 10분이 일찍 오는 게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응? 조금 10분 일찍 와서 찬송같이 하고 말씀 펴놓고 묵상하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아니 사업하실 때 여러분 바이어를 만날 때 한 20분 좀 늦게 가서 미안합니다, 제가 좀 바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좀 잘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퇴짜 맞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오늘 또 불 받아야 됩니다, 내가 불을 좀 받고 싶습니다, 내가 불 받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텔레비전 앞에 있는 사람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기 싫어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 박인민 목사 설교 듣고 예배드렸다? 쓸데없는 소리.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설교 들은 거지. 예배와 설교 들은 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불이 떨어질 몰라. 에?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불이 임한다 이 말이야. 에? 번제단에 양의 피를 쏟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듯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를 붙들고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예수의 피에 감사하고 예수의 피를 고백하는 순간에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할렐루야 불이 임하고 그 불로 인하여 내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로직, 예? 이 논리라는 말입니다. 로직, 예? 로직 또 파이어 툴 로직, 예, 불이 있는 로직으로 가야 된다. 예? 논리에 불을 붙여야 된다 이 말. 여러분들은 논리는 대단한데 불이 없어.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논리는 진짜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 사람 속에 정말 불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망이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이 본문의 말씀 이렇게 나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예? 내 마음 너는 나를 품어버리라 이 말이야. 응? 여러분 연인들이 닭살 돋는 멘트 아시죠? 너 안에 내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얘기 우리는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헤어져버려. 에? 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는 도장같이 나를 품어버려라. 에? 그리고 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 불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해버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Seek God in a burning heart. 에? 추구하라. 에?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라 이 말이야. 절대로 불이 꺼지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심령의 불이 이미 꺼져버린 지가 오래돼서 과거에 불이 좀 끄슬렸던 끄슬렸던 기억은 있죠. 근데 그것으로 불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날 그날까지.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불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이 있는 사람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불이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를 인치신다. 응? 성령의 그 영혼을 이끄시는 거야. 불 받아야 됩니다. 불이 없는 교회 불지로 다니는 게 제 목표 아니겠습니까? 에?
우리 교회는 불 지르는 교회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심한 몸살이 들었어요. 갑자기. 아,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집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거절할 수도 없고 갑자기 또 강사를 바꿔달라 수도 없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한테. 원장님, 제가 너무 심한 몸살이 걸려서 도저히 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다른 강사, 나보다 더 훨씬 센 강사를 소개해 줄 테니까 그분을 보낼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세드만. 원장님이 세. 안 된다는 거. 아니, 사람이 죽는다는데도 안 된다는 거야. 안 됩니다.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오십시오. 어이, 오, 세대. 나는, 나 같으면, 그러십니까? 십시오. 제가 다른 분, 이럴 텐데, 목사님, 주사 맞고 빨리 오시면 됩니다. 어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닌게로 맞고요,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만 설교하고, 그 다음날은 내가 안 갈 생각으로 갔어요, 이제. 가서 이제 설교 딱 하고, 여러분, 제가 내일은 나보다 더 센, 나보다 더 뜨거운 강사를 보낼 테니까, 오늘로 빠이빠이 하고, 살아있을 때 만났으면 감사하고, 혹시라도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랬더니요, 안 된다는 거야. 또, 이제는 원장이 그러는 게 아니라, 회중들이 안 된대. 사람 죽어도 소용없더만. 그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설교 듣기, 불받기에서 미국에서 왔다 이거야. 에? 저 경상도 어디 시골에서 올라왔다 이거야. 근데 목사님 안 와버린다고? 기도는 원장보다 더 싼 사람들이 많더만 또. 그 주스 또 갔어요. 사명이니까 가지. 예. 네. 여러분, 이 불말입니다. 응? 저는 불붙이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 심령에 불이 있을지어다. 그 심령마다 불이 임할지어다. 하늘에 불이 떨어질지어다.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오 주여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불을 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불을 내려주소서. 주의 성령의 불을 식어진 가슴 녹일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식어져버리는 그런 가슴들이 아마 그 가슴들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갑자기 뜨거워진 경험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왜 그럴까요? 이곳에 불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젊은 청년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젊은 청년 그 속에 하늘에 불을 던져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불사건입니다. 그 불 받고 나니까 내 속에 질병이 다 타버렸습니다. 아멘 좀 더 굳게 합시다. 불 받고 나니까 내 무기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불 받고 나니까 모든 절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불을 받고 나니까 희망이 보였습니다. 제가요, 그 청년 시절 병이 들어서 시골 집 마루에 앉아 있는데요. 앞산 뒷산이 이렇게 이렇게 그 동네를 다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냥 뛰어가면 한 20분이면 그냥 산의 정박이 올라가요. 예. 내가 늘 토요일이 되면 그 산에 올라가서 꽃을 꺾어다가 주일날 제가 그 꽃병에다가 꽃을 이름 모를 들꽃들을 뭐 꽃집이 없으니까 전라도 함평군 옥산리 용천부라는 꽃집 같은 게 없었습니다. 읍내가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산 뒷산을 뛰어다니면서 꺾은 꽃을 이렇게 그냥 조합적으로 모아다가 이런 전문가가 네덜란드의 꽃 그 꽃 유명한 네덜란드 있죠? 잘 모르세요? 튤립. 예? 네덜란드 하면 튤립이 생각나죠? 거기는 튤립만 키우는 나라가 아니라 이 꽃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물론 유럽 사람들이 꽃을 사랑하긴 하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꽃사랑은 말리기가 힘들 만큼 거기에서 유학간 네덜란드에 유학을 가서 꽃꽂이를 배운 전문가가 이를 꽂았어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그런데 나는 전혀 어떤 교습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꽃을 노란색, 빨간색 조합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내키는 대로, 예, 제가 이렇게 꽃병에 꽂아가지고 꽃이 많을 때는 좀 풍성한 그 이렇게에다가 종이로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으면 이렇게 꽃병을 감싸는 게 나오죠. 왜냐하면 킨 사이다 그 글씨가 보이기 때문에 가려야 되니까 전문적인 꽃병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는 앞동산 뒷동산인데 그날은 너무나 답답하고 내가 그 앞산 뒷산이 나를 가로막고 나를 감옥으로 가둔 것 같았어요. 감옥. 아, 감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절망 앞에 서면 감옥이구나. 네? 내게는 한 가닥의 빛도 없을 만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하늘에 불을 받고 싶었습니다. 네? 하나님, 내게 불을 좀 주십시오. 네. 홀연히 우리 내 심령 가운데 그 불이 임했는데요. 모든 어둠이 다 거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으로 꽉꽉 채워진 그 불을 내게 보여주시는데 조금의 어떤 의심과 조금의 어떤 절망의 찌꺼기까지라도 다 떠나갔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절망한 분이 계십니까? 살다가 힘이 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늘의 불을 받으면 해결됩니다. 마음이 우울해서 견딜 수 없는 분 계십니까? 강박관념 때문에, 의기소침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신병원 가서 상담하고 그 무기력해진 약 한 우큼 먹고 잠이나 자는 그런 약 먹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무슨 도전이냐?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만 받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 레위기 6장 12절에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여러분, 제단 위의 불은 24시간 꺼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불관리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불관리 잘합시다. 빨리 인사하세요.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있어요. 소멸이란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질러주신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말라 이 말이야. 아멘. 언제나 불타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제게로 오십시오. 불 붙여드릴 테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김포영광교회는 불이 붙는 곳입니다. 방송을 보는 분들도 식어진 분들은 다 이 교회에 찾아오십시오. 불 붙여서 당신 교회가 충성하십시오.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경상도 포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냐? 목사님, 텔레비전을 보다가 내 가슴에 불이 왔습니다. 나는 대형교회 사모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최대 교단의 총회장 후보인 제 남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딸이 너무나 식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설교를 들으러 가자면 가겠습니까? 서울까지. 나 방송을 통해서 내 딸 불 좀 붙이고 싶은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자기 딸이 목사 딸인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이 말. 그래서 사정사정했대요. 너 박영민 목사 설교 좀 들어보지 않을래? 엄마는 짜증나게. 별소리 다 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한번 같이, 엄마 소원 아니냐? 엄마 소원이다.
그래서 같이 따로 같이 채널 눌러서 제 설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밖에 나갔다 돌아왔더니 딸의 눈이 통통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 왜 그래? 텔레비전으로 들려온 제 설교를 듣고 그 딸이 하나님의 불을 받은 거야. 그 자리에서 방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사모님이 놀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야. 응? 하늘의 불은 외상치 못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을 꺼뜨리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불을 받은 적이 없다면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았다면 끄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맹렬한 불을 꺼지지 않는 불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불타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인같이 품고 그 불타는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불타는 사랑을 전염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염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뜨겁죠?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데. 예?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의 얘기를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를 제가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 사람이 거액을 저한테 내놓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어떻게 본 물질인데 그렇게 쉽게 내놓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박영민 목사의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 버리는 거라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에? 왜? 내가 그 맹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입술로 그 불이 가슴에 전달되니까.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여러분 제가 전도왕이었지 않습니까? 예? 1년에 수백 명을 전도하는 전도왕 아닙니까 제가? 그런데 어떻게 전도하냐고요? 무슨 전도법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냥 불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10분만 들으면 그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다 이거야. 저 사람이 증거한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다 이거야. 그런 심령이 생겨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불 받으면 전도되는 거야. 불 받으면 불을 전염시키면 되는 거야. 아멘. 에? 아가서 8장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에? 여러분 맹렬히 타는 불은요 물을 부어버리잖아요. 물도 태워버립니다. 아예 물을 아예 휘발유 삼고 태워버린다니까요. 그런 불을 혹시 보셨습니까? 초가집 지붕 탈 때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시골에서는 불 구경보다 더 재밌는 구경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 잘 모르시는구나. 김신모라고 내 친구가 시골에서는 담배 농사를 짓니다. 여름에는 담배 이파리를 따다가 담배를 말립니다. 새끼에다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른들이 하던 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담배 이파리 말린 것을 잘 손으로 뽀셔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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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뽀샤 이걸 뽀셔가지고 신문지 딱 찢어갖고 에? 딱 이렇게 놓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아. 마지막으로 침을 확 한번 딱 붙여. 그거 딱 붙이면 담배 꽁초가 됩니다. 그걸로 담배를 탁 붙이면 필타가 없지만 아주 그중 피울 만한 담배가 돼. 이것을 우리가 봤을까 안 봤을까? 맨날 보는 거야. 그런데 김신모가 그것을 보고 혼자 흉내내고 해가지고 한 대 피고 있다가 어른이 지나가니까 이걸 얼른 던져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에 벼농사 한 다음에 그 집 있잖아요. 그거 썰어서 소 죽 써주거든요. 거기에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맹렬한 불이 붙겠습니까? 최고 타기 쉬운 거거든요. 그게 초가지 지붕으로 날아가 타버렸는데요. 초가지 지붕이 어떻게 타냐면 웽웽웽웽웽 이런 소리를 내고 탑니다. 물을 붓잖아요.
물을 타고 불이 예? 불이 막 다른 초원에 있지만 넘어가 버립니다. 물을 끄라고 물을 붓는데 그 물을 타고 불이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뭐 많은지 불구경한 사람만 아는데 맹렬한 불, 전염시키는 불. 응? 김신모 집은 건너 집인데 그 불이 전염돼서 그 다음 집 초가집 지붕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 집 지붕으로. 우리 집은 기아집이었습니다. 기아가 타버리면요 이거 난리가 납니다. 기아가 날아다닙니다. 우리 집 불 붙을까 봐요. 세상에, 이미 우리 집 스레트 지붕은 불타가지고 애완견에 소가 매놓은 걸 모르고 불 끄다가 소가 지식에 죽어버려 했습니다. 우리 집이 농사가 많았기 때문에 머슴 한 분이 또 언제나 그 사랑방에 계셨는데 그분이 또 담배 튀다가 어떻게 불을 내가 술 한잔 하다 이불에 불이 붙어버렸다는 거야. 에? 담배 피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불에 붙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술 한잔 했다가 불 붙으니까 놀래가 도망가 버린 거야. 아, 그까지 이불 덮으면 끓일 텐데. 근데 바로 그 옆방이 소거거든요. 에, 소가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때 500원짜리 지폐 있을 텐데 자기 500원짜리 지폐 두 장 타버렸다고 500원짜리 지폐 두 장을 찾고 있는 거야. 아우 진짜 거시기하더만. 그런데요 이게요 얼마나 맹렬하게 타는지요. 와, 난 우리 집 날라 타버린 줄 알았습니다. 전염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이거 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 예? 2000년 동안 이 복음은 담을 넘고 그 엄청난 핍박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이 불이 전염됐습니다. 이 불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예수 이름 들어보지 못한 족속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많은 족속들이 살아요. 예? 그냥 언어도 달라요. 예, 사는 방식도 달라요. 같은 아프리카인데 예? 어떤 아프리카는요 어떤 부족들은요 남편이 죽으면 장례식에 참석을 못해요. 여자가 예? 지신이 옮겨붙는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 동네 무당하고 하룻밤을 자야 돼요. 예? 귀신을 쫓아주는 무당하고 하룻밤 자야 된다는 거야. 예? 거기에 수염이 지저분한 수염에 막 음식물 찌꺼기 있고 이는 30년 동안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는 새까만 이빨에 있는 그런 지저분한 예? 술주정병이하고 하룻밤 자야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들이 아무런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딸까지 다 그렇게 예? 미신과 무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누군가는 가서 이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콘돔을 끼겠습니까? 그대로 에이즈가 전파되죠. 그래서 에이즈로 다 죽고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프리카에 고아가 많느냐? 부모님들이 다 에이즈로 죽는 거라.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을 열방에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지요. 그 파스칼이 자기가 불받은 예? 그가 불을 받지 못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제게 불이 왔다 자기에게 불 예? 제가 이거를 적어왔는데 이렇게 그 양피지 그러니까 양가죽으로에다가 그 자기의 그 불받은 고백을 써가지고 옵소매에다 넣고 죽을 때 그 문구가 발견됐는데 이렇게 기록됐어요. 1654년 11월 23일 파스칼은 성령의 불을 받고 너무 강력한 나머지 이렇게 써서 가슴에 품고 다녔다.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사이 불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과 예? 그 뜨거운 확신의 불, 그 선능의 불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상의 것을 잊는 날, 그는 복음서에 가르쳐진 방법으로만 발견될 수 있는 분, 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가 쓴 팡세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에 대한, 예? 예, 그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많은 변증론자들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만 있을 뿐이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방세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목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철학자도 불 받으면 말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야. 그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목회자도 불 받으면 그 설교의 깊이와 영감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책에서 읽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불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마다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환자들이 불을, 에? 그 불이 전염시켜야 되고 전도환자도 불을 전염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을 다 높이 드세요. 하늘의 불을 사모하십시다. 주여, 20년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20년 가운데 하늘의 불을 부어주소서. 우리 한번, 예, 우리 주여 크게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의 불, 하늘의 불.